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예예, 소뚜껑 째로 오지야. 우와, 근데 비주얼이 와 압도적이다. 원래 이게 이동식으로 나와요? 예예, 소뚜껑 째로 오지야. 이야. 근데 이게 국물이 약간 탕하고 볶음 딱 그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국물이 있는데 고추가 스타일. 우와. 근데 사장님, 예, 예. 불 조절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옆에서 케어를 해드리거든요. 불 조절을 위해 숙련된 직원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손님 곁을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확실히 가스불이 더 편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야 편하죠. 근데 이걸 고집하시는 이유는? 아,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드셔야 또 맛이 있고 그냥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게 해드려야죠. 사실 이제 음식은 또 눈으로 먹는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그쵸. 보는 것만으로도 야, 이 집은 한 50% 먹고 들어간다.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우와 이거 양파 신기하다. 근데 사장님?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양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파채로 나오죠? 저희는 볶음탕하고 국물하고 센터를 네. 같이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제가. 자, 네. 아, 각자. 한 사람 나눠주시게요? 예, 예, 세 개 아까 준비하셨죠? 우리 많이 시켰구나. 생각보다 한 입 사이즈가 한 번씩 보여주세요. 그 정도. 전 요만큼. 입이 작아가지고. 웅이 한 입 사이즈는. 이게 한 입. 저는 이렇게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전쟁통에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 맛있겠다. 장사 뺄 때만 해도 먹방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웅이 씨랑 한번. 밥 배틀을 해보고 싶어서. 네. 아, 약간 좀 기선제압에서 좀 밀렸나요? 네.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와, 라면 사리. 너무 좋네. 사장님, 보통 예, 예. 거의 먹고 사리를 추가해서 먹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왜 먼저 이렇게 사리를 추가해서 먹는 거죠? 불이 처음에 들어올 때가 가장 세거든요. 아, 그러네. 그 센 불에 라면을 끓여서 꼬들꼬들하게 드실 때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건져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볶음탕을 드시게 해드리는 거죠. 와, 진짜 대박이다. 면발도 딱 와 대박이다. 와,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진짜 맛있겠다. 사리를 건져드릴 텐데 꼬들꼬들한 거 좋으세요? 아니면 푹 익은 거 좋으세요? 아니, 어떤 거 좋아하세요? 꼬들 저도 꼬들한 거. 꼬들꼬들한 거. 나는 푹 익힌 거란 말이야. 그거 없잖아 나는. 우와. 파채. 맛있겠다. 야. 야. 우와. 야 비주얼 미쳤다.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로 그 5성급 호텔 가면은 그 조식으로 나온 라면 있죠. 대박. 진짜 비싼 호텔 가면 꼭 조식 먹잖아요. 거기 나오는 라면 이제 룸서비스 라면. 와 미쳤다. 와, 야 이게 계속 면을 건졌다가 넣었다가. 아니. 아 내가 퍼줄게 그냥. 아유 그냥 라면 앞에서 지금. 어이구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드실 때 더 맛있게 드시는 네. 방법. 네. 국물을 살짝. 아, 너무 좋아요. 살짝 덮여줘서. 자, 좀 하고 이렇게 파도 같이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기본 한번 먹어보고 저희가. 자, 이렇게 드셔보세요. 네. 와. 기선제압 먼저. 네. 와. 장난 아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요? 네. 자 우리 또 황장군 동생. 뜨거울 텐데. 라면보다 맛있다. 오유야. 목이 거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확실히 이게 센 불에 하니까 라면 면발 안쪽까지 양념이 매워가지고 살짝 저는 라볶이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리로 먹으면 그 사리 냄새가 좀 있는데 맞아 맞아. 네, 여기는 전혀 밀가루 맛이 없죠. 어, 네. 나는 되게 고급스러운 진짜 라면 맛, 건강한 라면 맛. 라면 스프를 안 넣는데 왜 이 맛이 나지? 파채 넣어야지. 저는 이제 파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파채 넣은 순간 맛이 완전 바뀐 게 최고급 호텔 주방장이 연구해서 끓인 라면 맛이네. 와 진짜 파채 넣으니까 와 이게 식감도 와 오, 파향 너무 좋다. 인생 맛집 진짜. 나는 분식집에서 이 라면을 판다고 하면은 아, 난 12,000원 주고 살 거, 사 먹을 거지 진짜로. 와 비주얼 진짜. 와 다리 진짜 아니, 크다. 확실히 이게 토종 닭이라 그런지 닭이 크다. 다리 엄청 커요. 우와 이 정도 거의 칠면조 아니니 칠면조? 아니 이게 연기 네, 나눠서 먹으니까 약간 온천탕에서 먹는 기분이네. 자 한번 뜯어보시죠. 잘 드신다. 이게 지금 사실 토종닭이요. 은근히 질기고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사나워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무겁죠. 녹아요, 녹아. 녹아, 녹아? 먹어봅시다, 한번. 예. 와, 진짜 맛있다. 턱살을 좀 일부러 나중에 먹거든요. 부드러운 거 먹고. 근데 여기는 확실히 센 불에 계속 졸이고 계속 오래 끓여서 그런지 살이 다 부드러워. 다 부드러워서 계속 건강하면서 먹게 돼. 토종닭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닭가슴살도 진짜 부드러워요. 본격적으로 두 번째 매치. 네. 이 양념이랑 닭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 닭볶음탕 이런 양념은 또 처음 먹어봐요. 이게 졸이면 졸일수록 되게 자극적으로 변했는데 묵직한데 되게 달큰해요. 그리고 뒤에만 칼칼.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묵직한데 달달한 그 네네. 감자 잘 익었어요? 네, 감자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주먹밥 비벼도 돼요? 우와, 나 주먹밥 비벼먹어야겠다. 그렇게 먹고 싶었어. 이거 감자를 으깨가지고 먹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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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들어가요. 진짜 잘 드시네요. 움초밥. 와, 진짜 어머 세상에 나 움초밥. 도전. 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만한데 입이 이렇게 먹을 때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감 보면은 여기까지도 입이잖아요. 아유, 뭐 우리 친구 대단하네 정말. 장인이요 장인 정말. 다 클리어를 했네. 아유, 벌써 다 먹었다. 지금 제가 주문할까요? 아예요. 어, 사장님. 네. 어, 저 죄송한데 볶음밥 3인분 3개. 볶음밥 3개요? 네. 네, 잠시만요. 우와. 우와. 멋있다.
미디 오빠 멋있다. 타지 않을 만큼만 좋다. 이 고소한 냄새 너무 좋아. 먹기 아깝네. 그러니까 이거 저거 참. 그래서 안 먹을 거예요? 아니요, 먹어야죠. 우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와. 조금만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볶음밥 먹어봅시다, 한번.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른 데 볶음밥하고 다른 게 냄새 맡다 보면 불향이 장작 불향도 있지만 그 약간 그 탄내가 살짝. 와, 맛있게 드십시오. 불질을 하니까 중간중간 씹히는 누룽지 식감이 되게 좋다. 끝에가 살짝 바삭바삭해. 요거 요거랑 이 파채가 아주 별미예요. 너무 파채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매콤한데 개운하면서 깊은 맛이 파에서 다 나오는 게 진짜 이 집의 신의 한 수는 파채다. 파채 양념 안 된 파채. 아이고, 나왔다, 나왔어. 아이고, 축하드려요. 우와. 와. 와. 우와. 아, 냄새 진짜 고소하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누룽지 한방 백숙.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진한 국물에 고소한 누룽지가 듬뿍 들어가 맛은 물론 씹는 재미까지 있다는데. 국물 가시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국물 진짜 진국이다. 뽀얗네. 부추랑 요거는 대파 같고 대파를 엄청 크게 써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해바라기 씨랑 해바라기. 호박 씨 견과류를 올려주셨어요. 오. 아니 국물을 무슨 약수 먹듯이. 진짜 약수 먹듯이 되네.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몸이 깨끗해지는 맛이다. 말이 한방 백숙이지 한약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근데 진짜 깔끔한 닭 육수 깊은 육수에다가 이 누룽지가 들어가니까 고향을 하게 되네. 닭 살 안에 누룽지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식감이 더 좋아요. 근데 이 백숙에 견과류 넣은 거는 가정집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식감이 굉장히 좋고 엄청 고소하네, 진짜. 이거 백숙 그리고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아, 그래? 소스. 이거네. 이건 닭볶음탕하고는 또 완전 또 결이 다르네. 부드럽기로 치면은 닭볶음탕이 조금 더 부드러워. 이거 더 씹는 맛이 있어. 입 안에 누가 살을 발라주는 사람이 있니? 안 계시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고 강철 부대 거기 훈련했었으면은 우승했죠. 우승했죠. 네. 저는 강철 부대 같은 프로그램이 네. 또 섭외가 들어온다면 할 의향이 있어요. 이번에 시즌 2 하던데? 아니 저는 네 괜찮. 두 번은. 전도 나왔거든요. 저는 어디다 놔드릴까? 이거 뭐 오늘 축제네 축제야. 잔치야 잔치 정도면. 파전 맛있겠다. 주문 즉시 만든다는 노포의 해물파전. 당근, 쪽파, 호박 등 무려 9가지의 채소를 듬뿍 넣어 반죽하고 더 바삭한 파전을 굽기 위해
특수 제작한 솥뚜껑에 반죽을 살포시 얹어준다. 파전에 바다의 풍미를 더해줄 조갯살, 오징어, 새우는 물론 조화로운 색감을 위해 비트, 홍고추, 청양고추까지 올려주면 노포의 해물파전 완성! 파전 한 장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주인장의 마음이 접시에 한가득 담겨진다. 다시 시작이죠? 네. 잠깐 시작했는데 그냥 다시 시작이에요. 와 제대로다. 해물이 지금 보니까 새우, 오징어 이게 약간 파전에도 약간 부드러운 파가 있고 바삭 파가 있는데 요즘 좀 바삭 파네. 거의 야채 튀김인데? 엄청 많아. 바삭한데 튀김을 좀 더 해. 아 진짜 맛있다. 우리는 해물 파전 몇 개까지 먹어봤어? 40장인가? 50장인가? 40장인가? 50장인가? 어? 하루? 네, 그냥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자 하고. 우와. 와. 아, 근데 전임 너무 두껍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얇기, 중요한 거는 이 바삭함. 빵당군 중군에도 식비가 많이 나오나요? 식비요? 네, 그렇죠. 공이는 혼자 사는데 식비 하나. 아 궁금했어요 진짜. 네.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네. 식비 뭐 어느 정도 나오세요 보통? 한 달. 아 씻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아까 대신. 700이요? 700? 아 진짜? 한 달에 700이요? 그 정도 나오죠. 혼자서. 초창기 막 그 먹방 유튜버 하실 때도 그 정도를 이렇게 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치킨 먹고 싶으면 배달을 하고 그때는 치킨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갔어요. 그 가격에 두세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보통 음식점 가면 도전 먹방이라고. 도전 먹방이라고. 아 진짜 배 채우려고 가거든? 몇 분이지? 4분 남겨놓고 성공했어. 1등이에요. 아, 제 기록 1등이에요? 20분에 한 10인분, 5인분을 먹으면 공짜에 또 상금까지 주세요. 그래서 그걸 좀 주기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들은 그걸 도전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네, 생계. 네, 생계로 갔어요. 와. 도전보다는 생계. 그래서 안 갔던 데가 없어요. 다 갔어요. 와, 멋있다. 노포 이 화요일이 행복하겠네요. 너무 행복해.